됐어요? 아, 들어오시라고.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긴장의 톤을 다시 늦추지 마시고, 아까 우리 판린네조가 발표한 거, 그, 도표를 활용한 거는 좋았는데,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까지만 하고, 갑작스러운 코로나로 인해서 못 나가게 된 그 다음을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발표를 하면서.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거의 연간 2,200만 명이 매년 해외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게 뚝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코로나 이후에 그 관광 상황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발표 자료에 좀 넣었었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발표하니까 그럼 코로나 끝나고 나서도 계속 늘어날까? 그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내용이 수정됐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발표 2부로 들어가서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4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행 캠페인을 통한 염치 한우거리와 활성화 전략에 대해 발표할 4조 김지훈, 권지혜, 이승호, 미무라 마사입니다. 저희 조의 발표는 이러한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연구 방법과 문제 제기, 연구 목적에 대해 발표할 김지훈입니다. 저희 조는 염치 한우거리의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염치 한우거리 사전 답사를 진행했고 그리고 상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약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기존에 인터넷에 등록되어 있던 문헌들과 기사들을 참고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 조는 염치 한우거리가 현재 인지도가 낮다는 점, 그리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우거리 상인들이 거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연구 목적입니다. 저희는 아산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아산 지역을 홍보하고자 하는 방안을 광고할 것이고 그를 통해 염치 한우거리를 활성화하고자 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국내 관광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여행 경험률은 89%로 만 15세 이상 평균일 여행 경험은 약 7회, 여행 일수 12일, 그리고 여행 매출액은 96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 관광은 현재 국내 관광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관광의 형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국내 관광 형태는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는 패키지 여행보다는 자유로운 개별 자유여행을 선호하고 과거에는 다소 좀 있었긴 하지만 현재 새로운 형태로 나홀로 여행족이라는 형태가 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현재 늘어나고 있는 여가 시간과 그리고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리 때문에 나홀로 여행종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국내 관광지에 대한 선호도로 1위는 강원도, 2위는 경기도, 그리고 경상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순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청남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약간의 인지도가 적은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지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여행지의 지명도, 볼거리, 음식 등으로 나오는데 이처럼 현재 관광은 홍보를 통한 지명도와 볼거리, 음식이 관광지의 선호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충청남도 아산시 관광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는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아산시의 관광지, 맛집, 그리고 숙박시설 등 소개와 추천을 하고 있으며
공영장과 농촌 재현 등 협력 사업을 통해 아산시 관광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다르게 6년간 아산시 주요 관광지 수를 보면 2019년 기준 관광객 수는 6년 전과 다르게 87만 명이나 감소한 것을 보입니다. 특히 현충사를 이용하는 관광객 수는 70%나 감소한 것을 보이는데 이러한 문제로 황재만 의원은 아산시의 부족한 관광 상품과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관광 사업 그리고 주제 및 콘텐츠 중심의 여행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산시에서도 관광 사업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지역개발 관광사업에서 아산시는 선정되어 아산시 충효의 치유관광 더하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충효의 치유관광 더하기 사업은 관광지를 잇는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충무공 이순시 테마관광 세계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온양행구 행차 재현, 관광시설 보강 사업 등 관광객 유치에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결과를 보아 이런 사업을 통해 아산시는 현재 관광 개발에 큰 도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염치 한옥거리 현황입니다. 염치 한옥거리는 충남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에 위치해 있고 현재 기준으로 8개의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즉 8개의 식당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염치 한옥거리는 6차 산업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6차 산업이란 1차 산업인 농업과 2차 산업, 3차 산업을 함께 융합해서 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하였듯이 저희조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그중 염치 한옥거리 인지도라는 항목에 대해 가져와 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약 23%의 사람들만 이 염치 한옥거리를 알고 있다고 응답을 하였는데요. 저희조는 이러한 점을 염치 한옥거리가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염치 한옥거리 현 실태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다른 식당들에 비해 가격대가 다소 높게 형성되어 있는 염치 한옥거리의 식당들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염치 한옥거리가 낮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꽤나 높았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분을 상당히 흥미롭게 지켜보았고 장사가 잘 되다 보니 한옥거리의 상인들은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매출은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고 그리고 한옥거리가 활성화되다 보면 주변의 경쟁업체가 늘어날 것을 우려한 상인들은 한옥거리가 활성화되는 것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염치 한옥거리의 주변 관광지입니다. 첫째로 곡교천 은행나무길입니다. 곡교천 은행나무길은 염치 한옥거리에서 자차로 약 7분 정도가 소요되어 굉장히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국 10대 아름다운 가로수길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충사입니다. 현충사 또한 염치 한옥거리에서 자차로 약 7분 정도가 소요되어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고 현충사는 이순신의 충의를 기리기 위해 세운 사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외암민속마을입니다. 외암민속마을은 자차로 약 13분 정도가 소요되고 외암민속마을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민속마을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염치 한옥거리의 주변 인접한 관광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저희는 염치 한옥거리와 주변 관광지가 거리가 가깝다는 장점을 접목시킨 여행 캠페인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시키고자 합니다. 이어서 유명 한옥거리 분석입니다. 첫째로 횡성 한옥마을입니다. 횡성 한옥마을은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수남로에 위치하여 있으며 횡성리라는 지역이 기후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한옥을 사육하기에 굉장히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횡성 한옥마을이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대표적인 이유는 횡성 한옥 인증 마크를 통해 횡성 한옥을 브랜드화를 시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16년째 횡성 한옥 축제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언양 한옥 물고기 특구입니다. 언양 한옥 물고기 특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을 일대 위치하여 있고 이곳 또한 한옥 축제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언양 한옥 물고기 특구는 전국 최초 먹거리 특구로 지정되었다는 특징이 있고 이를 통해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두어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명 한우거리를 분석해본 결과로 염치 한우거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개선점을 두 가지를 제시해보았습니다. 첫째, 염치 한우 인증 마크를 통한 염치 한우의 브랜드화. 둘째, 염치 한우 축제 개최입니다. 이런 점을 통해서 저희 조는 염치 한우거리가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용을 총 간추린 내용입니다. 현재 아산과 염치 한우거리에는 메인 컨텐츠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저희 조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아산 여행 캠페인과 염치 카우 챌린지를 제시하는 바입니다. 네, 이어서 여행 캠페인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여행 캠페인이란 여행의 활기를 불어일으키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행해지는 일련의 조직 활동이나 운동을 말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이뤄진 여행 캠페인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착한 여행 캠페인입니다. 이 착한 여행 캠페인은 경기도 관광공사에서 주최를 하였으나 경기관광공사에서 입장권을 선구매한 후 구매자들에게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입장권을 판매합니다. 또한 입장권 판매 매출은 업체에 일괄 지급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착한 여행 캠페인의 특징으로서는 소셜커머스인 팀원과 협력을 하여 티켓을 판매한다는 점인데요. 이번에 타임커머스 판매로 인해 약 2주간 진행된 티켓 판매가 매진 행렬을 이어다 보니 2차 판매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은 할인에 할인을 더한 캠페인으로서 관광공사에서 입장권과 할인권을 약 50%를 지불해주며 또한 관광업계에서 20%를 나머지 지불해줌으로써 최종 소비자는 30%의 가격만을 지불하고 입장권을 저렴하게 구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을 구매한 후 SNS에 공유를 하시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이 캠페인 결과로서는 소셜커머스 판매 첫날부터 다수의 관광지가 매진 행렬이 되다 보니 입장권이 약 16만 장이 판매되었습니다. 또한 관광지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약 71억 원이었으며 국내 단일 여행 기준 소비 파급 효과는 약 116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본 캠페인에 대한 이외의 지자체 기관에서 이 캠페인을 벤치마킹을 희망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겨울여행 홍보 서울 캠페인입니다. 본 캠페인은 강원도 겨울 시즌에 서울 및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강원도 겨울여행을 홍보하는 캠페인이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홍보 퍼포먼스와 기념품 관광지 할인권을 지급하고 테마별 여행 정보를 지급함으로써 관광객들이 강원도 여행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결과로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홍보를 진행하다 보니 내국인 및 외국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홍보 효과가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특정 지역이 아닌 모든 지역을 홍보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울 나우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 대표 명소를 라이브로 온라인 생중계 진행하여 랜선 여행을 선사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각자가 보는 서울의 모습을 공유하는 참여형 캠페인인 너의 서울을 보여줘로 후속 챌린지가 진행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라이브로 진행한 뒤 서울 거주자 및 서울 여행 경험이 있는 관광객들이 자신들의 시각으로 서울의 모습을 담아내며 공유를 하게 됩니다. 이 캠페인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품을 증명합니다. 실제 외국인이 이 캠페인에 참여한 이미지입니다. 결과로서는 캠페인에 등록된 영상들이 일주일 만에 1,700만 뷰를 돌파하였으며 이 챌린지 캠페인은 총 1,182개의 영상이 등록되었습니다. 랜선 여행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으며 전 세계에 서울을 홍보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또한 코로나 종식 후 서울 여행에 대한 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대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제안하는 아산 염치 여행 캠페인입니다. 본 캠페인은 한우 거리 식사권 그리고 선물권, 인근 유료 관광지 이용권들을 저렴하게 판매하여
관광객이 부담을 줄여주고 관광객을 더욱 유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산 및 염치 여행 후기를 챌린지로 이어가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며 여행의 욕구를 불러일으키고자 합니다. 저희 캠페인의 형태로서는 소셜커머스를 통한 티켓 판매로 이어지고 그 여행 후기를 챌린지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저희 티켓 판매 전략으로는 한우 거리 이용권 구매 시 아산 유료 관광지의 할인율을 좀 더 높여줍니다. 관광지 입장권 및 숙박권 등을 단품으로 판매를 하긴 하지만 이 단독으로 구매했을 시에는 할인율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한우 티켓을 구매하도록 유도를 하며 염치 한우 거리를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한 저희의 전략입니다. 다음 저희가 캠페인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키워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소셜커머스는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전자상거래로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특정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틱톡은 짧은 영상인 숏폼 영상 앱으로 누구나 영상을 손쉽게 제작하고 편집하며 그 영상을 업로드하고 바로 공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챌린지는 특정 행위에 대해 타인도 동참하여 도전하는 릴레이식의 행위로서 예를 들어 아이스 버킷 챌린지와 요즘 유행했던 아무 노래 챌린지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저희 캠페인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첫 번째, 소셜커머스를 통한 턴큰 할인입니다. 소셜커머스는 이용자들이 연령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연령층의 이용자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행 후기 챌린지를 통하여 SNS 및 틱톡으로 영상을 공유를 해줍니다. 이렇게 공유를 함에 있어서 아산 염치읍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며 다른 사람들도 이곳에 여행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세 번째는 캠페인 참여 후 통큰 경험까지 증정합니다. 이는 관광객들이 다시 염치 한우 거리를 재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이건 저희가 챌린지를 직접 만들어서 업로드까지 해봤는데요. 실제로 이 틱톡에 이용자가 많다 보니 저희는 업로드를 하자마자 100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하였고 6시간 이후에 이쪽에 보이시다시피 1000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챌린지 예시를 들고자 참고 자료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로 원하는 대로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캠페인의 기대 효과로는 캠페인 티켓 판매를 통해 아산시와 염치읍의 방문객을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인지도 상승 및 인근 상권 매출 증대를 요구하며 소셜커머스 노출 및 챌린지를 진행하여 다양한 연령층에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또한 젊은 층에게 한우에 대한 가격 부담 인식을 완화시켜 젊은 층까지 고객으로 유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마케팅 방안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마케팅이 진행되며 그 중에서 가장 큰 효과를 지니는 방법은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소셜 커머스는 전 연령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공식 가격과 좋아요 그리고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셜커머스 중 쿠팡을 살펴봤을 때 쿠팡은 전 연령대 고객을
가지고 있으며 2019년 9월 기준 한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쇼핑 앱 순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9월 한 달 약 1132만 명이 이용했고 20대부터 50대 이상의 대부분 연령층의 이용률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여행 티켓 카테고리 테마를 추가하여 여행 관련 상품에 있어 발을 얻었습니다. 다음 SNS 활용 및 분석입니다.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중 98% 이상이 SNS를 이용하고 하루에 2시간 22분 평균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5년간 국내 SNS 이용자 규모 추이를 보면 이용 평균 성장률을 5.2%를 기록하였습니다. 에스엔에스 마케팅 대표적인 사례를 보았을 때 CJ제일재단이 에스엔에스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레시피 마케팅의 전개 푸드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 CJ제일재단이 수하고 있는 푸드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에 인플루언서를 통한 SNS 마케팅에 대해 분석을 하겠습니다. 인플루언서는 영향력이라는 뜻이 있고 일반인이 SNS를 통해 인기를 쌓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제품 및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상위 노출하거나 팔로워 수가 많은 인플루언서의 자사 제품 리뷰 또는 홍보글을 제시합니다. 기대 효과는 3개 있는데 전년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인플루언서를 파급 효과 그리고 시청자들의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점 및 해결 방안으로 끝내겠습니다. 저희 이 조사의 문제점 아산시와 염치한우거래의 문제점으로는 인지도 환경, 활성화 의지 비싸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먼저 인지도 및 환경은 아산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홍보가 부족함으로써 타 지역에 비해 인지도가 부족하고 관광시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관광사업체가 약 70개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부족함을 나타나고 있으며 염치 한우거리 상인회가 저희 인터뷰를 통한 저조한 활성화 의지를 보였으며 또한 한도가 비싸다는 인식으로 인해 기존 이용객을 제외한 새로운 이용객을 유치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캠페인을 통한 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생각했습니다. 일단 경품을 이용한 캠페인 참여를 유도하며 경품 또한 아산시 관련 경품을 증정함으로써 재방문을 유도하고 아산시 주변 관광지 및 숙박시설 할인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 할인권을 증정하면서 한우 시식을 유도하고 이 한우를 시식함으로써 염치 한우의 우수한 품질과 한우가 그만한 값어치를 한다는 인식을 새겨줄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행에 민감한 20, 30대를 공략하여 캠페인 홍보뿐만 아니라 입소문 홍보도 유도할 방법입니다. 이러한 근거로 저희는 호캉스 이용객 증가로 온천 이용객 유치가 가능성을 보았고 설문조사 결과 이러한 할인 시 본 지역에 여행 의사가 있다는 80%의 긍정표를 받았으며 최근 캠페인을 이용한 홍보로 성공한 사례 증가가 예시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방법을 토대로 아산시 및 염치 한우거리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현실 반영이 가능한 아산 염치 캠페인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4조 발표 마치겠습니다.